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마가복음서 5장에는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12회 동안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이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적 이야기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서의 기적들을 보면 예수께서 혼자 가셔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5장에서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혼자 가셔서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서 8장에서는 고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난 기적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나 제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께 간청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의 12회를 이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경우도 그랬고, 마태복음서 8장에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나 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바로 이 사례에 해당되는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복음서의 기적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의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서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이 혈루증은 여성들이 그 하혈을 하는 부인병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행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도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여성들이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노력을 기울였으면 탈무드에 이 혈루병을 고치는 방법이 100가지 이상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 치료법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타조 알로 젤을 만들어서 천 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닐 것. 하얀 암나귀의 배설물에서 나온 보리알을 몸에 지니고 다닐 것,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치료법이 얼마나 쓸모없고 이런 방법이라면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가 있더라도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2회 동안 이 병을 앓았던 여인은 당연히 이 병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이 병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소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게 이 병이 가진 더욱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떳떳하게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남몰래 예수를 뒤따라 가다가 슬쩍 다가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 알고 있는 어려움. 그러나 그는 예수를 향해서 손을 뻗었고 마가복음서 5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 여인은 드디어 치료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적의 능력은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능력은 예수가 이 여인에게 직접 행한 것이, 직접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몰래 뺏어가고 몰래 가져간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서의 여러 가지 기적의 유형들을 고려해 보면 오늘 이 기적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과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의 주체는 놀랍게도 예수가 아니라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던 이 여인이었고 그가 믿음으로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앞부분을 보시면 지금 예수께서는 원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1절 이하를 보면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에게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존경을 받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빨리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환자였고 이 여인과 접촉하면 모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에게 직접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 5장 전체를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뭐라고 질책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게 손을 대고 예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알렸지만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이 여인 때문에 예수가 빨리 그 집에 가지 못해서 그 아이가 죽었다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도 책망하지 않았고 야이로도 책망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서 이미 죽은 이 어린 딸의 손을 붙잡으시고 달리다고 하시면서 이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국 오늘 이 기적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잡아당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긴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서 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과 능력은 이 여인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인내와 관용,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이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도 여인의 고통스러운 사정에 함께 공감하였고 그녀의 믿음과 행동을 인내하면서 지지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 오늘 마가복음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겪었던 기적도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예수께서는 그 길로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이 아픈 아이를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비록 예수를 지체시켰지만 이러한 여인의 행동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경험한 기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더 놀라운 기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 예수를 향해 손을 뻗고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는 그 기적과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능력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기적이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오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혈루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우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대부분의 교우들이 누군가에게 마음 놓고 털어놓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한두 가지씩은 다 안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체험했던 기적 같은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해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18년 전에 저와 저희 가정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막 받으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경기도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면 광명에서 3번 신도시로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강남성모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치료를 받고 다시 3번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다시 광명으로 가서 밤늦도록 사역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간병인이 주말에 쉬어야 해서 당시 아내는 첫째 아이를 막 출산한 그런 때라 제가 토요일 밤에 병원에 가서 밤을 새고 주일 새벽에 다시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몇 달째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들었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에서는 제 사정을 알고 간병할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마다 또 기도회마다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제발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는 중에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독특한 체험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 제가 그때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웃고 있으면 교우들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골든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자켓으로 제 얼굴을 막고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날부터 제 가슴은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제 가슴 속에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제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번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는데 나중에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일어난 일이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이 체험이 비롯된 것인지 저는 교우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본 교우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도사님 얼굴이 너무 어두워져서 저희가 평안을 찾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얼굴을 보니 저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다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얻었던 그 위로와 힘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부족한 믿음으로 손을 뻗을 때 제 손을 붙잡아 주셨고 무엇보다 성령의 그 힘과 위로는 함께 저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했던 교우들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를 보시면 복음서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어떤 기적과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율법과 비판과 정죄와 배척만이 있을 뿐 오늘 예레미야 애가와 고린도 후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희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과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고통당하는 교우와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했던 바로 사랑과
긍휼의 자리에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립니다.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를 향해 손을 뻗어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의 성령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회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처럼 지금 저희 가운데에는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향해 믿음으로 손을 뻗을 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함께 성령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